힘이 되는 경제. 오늘도 세 분 나오셨습니다. 김윤경, 김치영 두 경제 전문 기자님, 그리고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전경련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전경련 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회장직을 잘 하고 계신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윤석열 선본 선대위원장이기도 하셨죠. 이분을 전경렬 회장 직무대행 겸 미래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을 했다. 네. 이거 뭐 김병준은 누군지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실 건데. 웬만한 분 다 아시죠. 네. 최선입니까? 라는 질문을 전경련에 하고 싶더라고요. 이제 최선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예, 예. 어쨌든 혁신과 뭔가 이미지 변신 이런 것들을 많이 꾀해서 네. 지금 정말 땅에 떨어진 위상을 전경련이 세우려고 한다면 뭔가 좀 다른 인물을 세웠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네. 더 정경유착이라는 단어가 더 떠오르게, 그러니까 윤석열 캠프에서도 일을 했었고, 지금 그 사랑의 열매로 유명한 곳이죠. 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그 자리도 또 맡고 계셨던 분이고, 코드가 맞는 분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오히려 전경련이 더 구시대적인 그런 위치를 견고히 하려는 것일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경련이 왜 지금 미래발전위원회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졌느냐를 좀 돌이켜보면 그 2016년, 2017년 국정농단 사건 때 K스포츠 미르재단 이런 데 재벌들 창구 역할을 했죠. 돈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 뭐 해체 얘기도 있었고 4대 그 재벌 기업들 다 탈퇴했죠. 네. 지금 다시 가입했나요? 아직 가입 안 했죠. 그런데 뭐 정경련을 네 김치영 기자님 네. 네. 기업의 이익단체잖아요. 그것도 네. 대기업들을 대변하는 이익단체니까 본인들이 모여서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지금 필요하다라고 결정했다고 하면 필요했나 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결정한 거니까요. 네네. 이제 밖에서 보는 눈이 네. 과연 이분이 본인들의 결정에 의해서 임시직을 맡았을까? 아니면 외부의 어떤 힘이 들어가서 이분이 그 자리에 간 것일까에 대한 부분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기업들이 판단해서 정치 이력이 있는 이런 분을 데려간 게 아니고 뭔가 힘이 작용한 거 아닐까? 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정경유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사람들이 고민을 하게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그 정경련이 지금 그 GS 회장하셨던 허창수인가요? 예. 회장이 정경영 회장을 하다가 이번에 이제 임기 끝나면서 더 연임 안 하겠다고 한 상태예요. 그래서 정경영 회장 구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김치영 기자님은 외부 압력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정경영 내부에서 오히려 뭔가 새로운 하나의 끈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이런 또 장난을 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정경련에게 최선일 수는 있지만 이게 국가의 최선인가라고 생각할 때는 결코 아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경유착을 다시 한번 세게 해보겠다. 그 미래발전이라는 게 새로운 정경유착을 말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경유착이라는 게 다시 그냥 되새김되는 네. 인사다라는 생각이 그냥 사실 문재인 정부 때 정경련을 이 단체를 해산을 해시켰었어야 돼요. 국정농단 같은 사건에 휘말린 네. 범죄 집단을 해체시키지 않고 뒀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었던 거고요. 사실 예전에는 정경련이 일본 그 게이단련을 네. 이렇게 벤치마킹 했던 건데 제게 맏형이다 이랬는데 그 위상은 네. 많이 떨어졌고 이거 법정단체도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다들 이익단체가 있죠. 그러니까 기업인의 이익단체가 뭐 정경련뿐만 아니라 경총도 있고요. 그리고 네. 대한상공회의소가 있죠. 근데 법정단체는 대한상공회의소고요. 대한상공.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전 정부에서는 그런 정경유착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던 정경련하고 거리를 두고 이제 대한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해서 기업들과의 어떤 소통창구를 열었던 것이고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번 정부는 들어서는 정경련 쪽도 우리의 대기업들이 주축이 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소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이쪽하고 여러 얘기를 진행하고 뭐 순방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초청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박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정단체라고 하면 대한상공회의소 쪽하고 정부가 저는 소통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네. 기업의 이익단체, 반대로 얘기하면 그 반대편에는 노동자의 이익단체라고 하면 노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쪽이나 저쪽이나 똑같은 상황인데 뭐 정부가 한쪽의 편을 든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윤석열 정부가 노조 굉장히 강하게 지금 비판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에서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 사례에 좀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처럼 그냥 강하게 뭐 회계 부정부터 해서 인사 문제 같은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같은 시각으로 정경련을 본다면은 국정농단 사건에 네. 주도적으로 참여한 범죄 집단이에요. 예. 이거를 저기 등록을 말소시키지 않고 둔다는 거 문재인 정부에서 잘못한 거예요. 예. 법치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노조에 그렇게 엄격하신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경련을 한번 살펴봐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엄중한 눈으로 살펴달라라는 말씀. 이시네요. 여전히 정경련의 이게 자발적 선택인지 아니면 정부의 입김인지 궁금합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잠시 광고 듣고 돌아와서 힘이 되는 경제 이어가겠습니다. 신창식의 뉴스 하이킥 박상현 교수 김치영 기자 김유경 기자와 함께 힘이 되는 경제 이어가겠습니다. 자, 정부 경제정책 네. 한마디로 어느 장단에 춤을 추란 말이냐. 기조가 바뀌었냐. 네, 기조가 바뀐 거냐 정말. 왜냐하면 자유, 공정, 특히 자유. 네. 심지어는 막 프리드먼, 밀턴 프리드먼 얘기하면서 거의 뭐 시장이 신이다. 프리드먼 교수가 다시 무덤에서 나오실 것 같은. 네. 그랬는데 갑자기 전기 가스요금 중단, 에너지요금 인상폭 속도 조절. 이거 분명히 문재인 정부 때 에너지 가격 동결한 건 포퓰리즘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에너지 가격 동결하는 건 민생인가? 그러면 자유시장 자유에서 그러면 이제 뭐 시장 조절 개입 이걸로 바뀐 건가?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기조는 바뀌지 않았다고 봐요. 예, 뭐 여전히 보수 그리고 이제 또 시장에 맡긴다는 자유주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여론이 악화되는 것들에 있어서 미봉책을 계속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정말 그냥 막기만 바쁜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 일관성이 있는 발언들을 못하고 있는 게 지금의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장이나 자유나 여기에 대해서는 포기한다는 얘기는 안 하지만은 어쨌든 개입으로 전환하는 건 맞지만 그 개입이라는 게 저 어떻게 보면은 사실 정부 마음대로 하려는 관치? 거기에 더 가까운 개입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손이 정확하게 작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는 그런 개입이 아니라 조금 더 정부 마음대로 움직이려 하는 그런 관치의 그림자가 보인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지율이. 이게 원래 학상에서 뭐 정책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쉽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원론만 가지고 비난하고 비판하기 시작하면 네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재정 건전성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경제 원론적인 얘기를 계속 해왔던 거고요. 그렇죠. 막상 시행을 해보니까 시장이 그게 아니거든요. 시장이라는 거는 경제 원론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리고 더군다나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여론이 악화되는 거에 대한 방금 전에 김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제 대책은 내놔야 되는데 그 대책을 내놓자니 본인들이 얘기했던 원론하고는 반대편에 있는 정책밖에 쓸 게 없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짬뽕 되니까 시장에서는 혼란스러운 겁니다. 네. 물론 그 정책이라는 게 상황 상황에 따라서는 변할 수도 있고 기조도 변할 수 있죠. 네, 그렇죠. 근데 예. 그거를 명확하게 우리가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잠시 그걸 접고 지금은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시장에 명확하게 메시지를 줬으면 상관이 없는데 아까 네. 정책은 유지한다 그랬잖아요. 기조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대요. 근데 미시적이거나 정책적인 부분은 다 반대께 나오면 시장에서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이건 정답이 없는 문제 같은데라는 느낌을 지금 받고 있던 거예요.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김 기자님. 네. 정부가 지금 은행권에 많은 뭐 죄인처럼 막 이야기를 그렇죠. 하고 있잖아요. 우리 화는 나지만. 예. 근데 사실 우리 성과금 하도 많이 받아간다니까. 예. 고금리의 고물가에 우리가 은행에 화가 나는 것도 민심이에요. 네, 민심이죠. 근데 그걸 이용해가지고 여론을 몰아서 은행을 때리면서 정부가 좀 피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허수아비 때리기를 좀 하는 거다. 네. 예. 저는 뭐 이게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은 거라는 저는 동의를 해요. 그런데 네. 문제는 뭐냐면 이야기한 정책 기조가 사실의 정책 기조가 아니었다는 거죠. 뭐 자유나 시장이나 공정 이런 게 정책 기조가 아니고 윤석열 정부는 친재벌 포퓰리즘이 정책 기조예요. 친재벌 포퓰리즘. 그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기조예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그거를 국민들에게 포장할 때는 시장이라고. 그러니까 친기업 친재벌과 친시장이 다르다는 것조차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친시장이라는 의미가 친기업이나 친재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공정한 경쟁이라는 게 기업들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거예요. 기득권 기업들도 부담스럽죠. 공정한 경쟁을 하라고 하는 네네. 것이. 기득권은 좀 인정한 경쟁 이게 좋겠죠. 기득권을 인정하고 도와주는 경쟁 뭐 이런 것들이죠. 그게 이게 친기업 친재벌인데. 네. 근데 사실 그거를 처음부터 행동한 걸 보면은 친재벌과 표퓰리즘 표를 얻기 위해서 표퓰리즘. 또는 예를 들어서 그 지지도에 민감한 그런. 즉각적인 반응을 하는 그런 걸로 일관해왔어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네. 포장 자체를 사실과 그 네. 사실과 다른 그럴듯한 시장, 자유, 공정 이런 걸 했는데 실제로 안 맞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네. 그래서 기조는 유지하고 있다는 말은 한편에서 맞는데 본인들이 말한 규제가 아니, 기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가슴에 담고 있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굉장히 저는 반시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시장적이다. 네. 그리고 오히려. 이게 시장 이게 정말 뭐 은행이 공공재다 그러다가 좀 비판을 받으니까 공공재 성격을 가진다 뭐 이런 식으로 물타시고 했는데 아 저는 이 말을 듣고 경제학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10년 후퇴시켰다. 만약에 학생들이 공공재가 뭐냐 정의를 쓰라고 했을 때 윤 대통령 같이 이야기를 하면은 이걸 빵점을 줘야 되는데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왜 빵점을 줬냐고 항의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 컴플레인 레터를 난감해요. 그러니까 공공성과 공공재가 다르다는 기본적인 것조차 안 갖춰져요. 경제수석과 경제적이 관료 출신인 비서실장이 이 정도 대통령 메시지 관리도 못하면 그분들 사표 내고 나와야 돼요. 뭐 하고 네.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저렇게 그 해석을 해보고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되는 게 이복형 금감원장 이런 얘기 할 권한이 없을 것 같은데 금융위원회에서 하셔야 될 말씀은 금융감독원장이 막 하던데. 그거는 뭐. 지금의 갈지자 행보에서는 아주 사소한 일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원래 금융위원회 산하예요. 금융감독원은 그 이렇게 조사하고 사정하는 그쵸? 곳인데 경제 정책을 막 다 얘기해요. 금융 정책을 혼자서. 그러니까 금감원에 힘이 실린다 뭐 이런 해석보다는 저는 그냥 이 정부 자체가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과점 체제다. 사실 예, 맞아요. 예, 예. 근데 그 과점 체제를 만든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맥락이 그렇죠. 있잖아요. IMF 때부터. 예. 그때 다 갑자기 영업 정지 시키고 합병 시키고 그래가지고 과점 상태를 만들었던 그런 역사적 맥락도 그렇죠. 무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권에게 복지를 하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취약계층을 도우라고 하는 게 맞느냐. 아, 그거는 정부가 할 몫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있어서 계속 좀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는 게 이제 미봉체가 계속 내놓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5대 은행 중심의 네. 과점 체제를 네. 완전 경쟁 체제로 바꾸고 이를 통해서 은행의 공공성을 금융기관의 공공성을 높이라. 저는 이 세 덩어리의 문장에서 한 덩어리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 네. 그 은행들에게 시장을 열어줘서 경쟁을 촉진하면 공공성이 되느냐. 예, 자유경쟁하면 공공성. 생각해보세요. 은행을 왜 우리가 철저하게 감독하고 인가를 해주나요. 은행법 엄청 빡셉니다. 예, 저축은행 사태도 생각이 날 그런 정도로 사실은 예. 굉장히 고위험 투자나 이런 거를 좀 막아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경쟁시켜서는 안 되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은행 금융은 네, 김치영 뭐 기자님. 교수님도 아마 곧 말씀하실 것 같은데 원래 기본적으로 규제 산업이거든요. 규제 그러니까 라이센스를 가지고 정부가 규제하는 산업이잖아요. 그게 네. 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기능이 은행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굉장한 특혜를 주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자유경쟁에 맡길 수 없는 시장이 전제돼야 되거든요. 근데 네. 이거를 자율경쟁을 맡기겠다 그러니까 일단 이해가 안 되셨을 거고 예,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거 자율경쟁을 맡기면 공공성이 확보되느냐 도리어 더 치열한 경쟁이 뭐 물론 소비자들에게는 조금 더 뭐 금리가 낮아지거나 뭐 이런 효과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이후에 자율경쟁을 통해서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나중에 큰 은행권에 문제를 낳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들 이상하게 얽혀 있어서 이 메시지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해가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고 하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대출 부담도 크고 불만이 많죠. 아, 그렇죠. 근데 그런 것을 정치적으로 지금 유용하기 위해서 앞뒤가 안 맞는 말씀들을 하기 시작했는 거 아닌가. 은행을 때리게. 네, 아.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은행이 사실 금리가 올라가서 예대 마진이 커져서 작년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네. 자, 그러면 이게 문제다라고 문제의식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 그렇죠. 마치 석유값이 올라가서 정유사들이 엄청난 이익을 본 것과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행제세의 이야기가 나왔죠. 네. 네. 그러니까 행제세를 도입하자는 이야기를 만약에 했다면 행제세 찬반 논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죠.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은행만 그런 게 아니고 정유사도 지금 석유값 올라가서 엄청난 폭리를 취했고 뭐 약탈적 어쩌고 이런 약탈이라는 말을 함부로 이렇게 쓰는 게 아닌데 하여튼 네. 금강원장이라는 분이 너무나 언어 선택에 경박해요. 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이상한 표현까지 써서 막 공격을 하는데 그게 이게 정상적인 논리라든지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정치적으로 국민들의 불만을 가지고서 어떻게 보면 은행을 공공의 적으로 삼아서 네. 자기들 어려움을 이쪽으로 돌려버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 그러니까 정말 정상적인 논리로 생각하면은 행제세 이야기를 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 세금 걷어가지고 복지에 쓰겠다. 예.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거는 정유사에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은행만 네. 해당되는 네. 게 아니고. 근데 그러고 나서는 갑자기 네. 과점이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은 규제산업이기 때문에 과점이에요 당연히. 그리고 지금 5대 금융지주가 만들어진 거는 바로 이 국민의힘의 정권이었던 MB 때 메가뱅크 만든다고 해서 한 거예요. 네. 그때는 규모를 키워서 경쟁을 강화한다고 해서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숫자가 적다고 그래요.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숫자가 많았을 때 그때는 은행이 예대 마진으로 안 먹고 살았느냐. 우리나라 말고 다른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의 은행들, 상업은행들은 예대 마진, 은행 그 예대 마진에서 오는 수입이 한 5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에셋 매니지먼트 자산 관리에서 나와요. 자산 관리. 우리는 근데 네. 예대 마진으로 오는 게 90% 굉장히 비정상이에요. 금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리스크를 위험을 평가하고 프라이싱하는 게 제 기능인데 네. 그거를 전혀 안 해요. 그것도 그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은 은행이 건전성 규제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부실 채권 같은 걸 잘 정해서 대손 충당을 삭게 하는 식의 건전성 규제를 하는 게 아니고 위험해 보이는 걸 투자를 못하게 막아요. 그리고 나서 예대 마진 장사하게 관치를 통해서 담합해서 예대 마진을 느리게 해주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은행이 또 부실해지면 돈을 줘요. 그리고 나서는 지금 하는 말이 돈 줬으니까 또 뭘 하라고 그래요. 책임을 가져라. 그러면 은행은 해주고 또 나중에 도덕적 해이를 통해서 부실해지면 돈 달라고 그럴 거예요. 이게 우리 금융 30년 동안 한 짓이에요. 이것의 핵심이 바로 금융위원회 우리 관료들이 있고 이분들이 지금 정권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들을 차지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게 정답인데 갑자기 들어와서 엉뚱한 경쟁을 늘려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인터넷 전문 은행 통해서 이미 세계도 했어요. 그런데 무슨 효과가 있나요? 뭐 영국의 영국 같은 경우에 지금 챌린저 뱅크 같은 은행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인터넷 전문 은행보다 더 강한 규제를 받고 있는 그 니치 마켓들을 공략하는 거예요. 영국이 우리보다 금융 선진국이고 규모가 큰데도 네 개 메가뱅크가 있어요. 거기 우리 다섯 개인데.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메가뱅크 안에서 경쟁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문제지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과점 체제를 해소하고 자유 경쟁 체제로 간다 은행에. 이러면은 은행을 더 늘린 그러니까. 더 뭐 설립 더 시켜준다는 거예요? 인터넷 뱅크 더 늘려주나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게 그렇게 했지만 효과가 없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 그런 은행들은 대부분 니치 마켓들을 공략하는 거고. 그러니까 방법론도 저는 없어 보여서 그러는 거예요. 네. 저 결국에는 인터넷 은행도 우리나라도 니치 마켓이죠. 그 중저 시청자들을 위한 시장에 대응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고, 뭐 인터넷 은행 하나 더 늘려준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뭐 그걸 염두에 두고 얘기한 걸 수도 있다고 보이는데.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리고 우리는 이른바 제2금융권이라는 데가 이른바 니치 마켓을 위해서 은행보다 규제가 약한 제2금융,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수협 뭐 이런 것들 엄청 많이 만들어져 있어 이미. 그러니까 그런 니치 마켓 다 있고 한데 그런데 숫자가 적은 것도 아니고 왜 그러면 우리가 예대 마진이 그렇게 크고 경쟁이 없다고 하느냐.
담합이에요, 담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 신관치예요. 신관치다. 신관치. 예. 그러니까 관치금융이다라고 얘기했던 그 옛날의 뉘앙스를 떠나서 어쨌든 네. 정부 마음대로 해석하고 정부 마음대로 움직이도록 하겠다는 거죠. 네. 그리고 결국 은행권 인사 같은 경우에도 결국 뜻하는 대로 됐잖아요. 예. 예. 아무도 연임 못했어요. 예. 이게 금융지주 회장들이 이게 아무도 연임 못했어요. 시장의 경쟁을 유도하고 자유를 뭐 누리게 하는 그런 건 절대로 아니잖아요. 관치가 바로 담합을 조장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금융위 인사들이 퇴임 이후에 다 은행권에 가서 네, 일을 맞아. 하게 되고 이게 이제 반복되는 악순환이고 이게 우리 금융산업이 발전 안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복현 금감원장이 네. 뭐 은행 공공성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수익을 가지고 은행에 작년에 뭐 16조인가요? 뭐 돈 수익이 있으니까 그 중에 뭐 30% 이상을 사회를 위해서 써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민들이 듣기에는 그래 네. 돈 많이 벌었으니까 사회를 위해서 좀 써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방법론적으로 어떻습니까? 네, 앞서 김 기자 잠깐 얘기하셨지만은 금감원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게 금감원이 마치 정부의 조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금감원은 민간 조직이고요. 맞습니다. 금융위 산하에 있는 민간 조직, 그러니까 금융권들이 출자해서 만든 맞습니다. 금융권을 관리 감독하는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자율 규제 조직이에요. 네. 말을 하자면. 거기서 무슨 정책을 바꾸거나 뭐 이걸 하자라고 뭐 의견은 내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실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게 되게 웃기죠. 도리어 금융위를 별로 그렇죠.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거나 약간 월권하는 걸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요. 네. 우리가 자꾸 논란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하지 않고 개념을 일관되게 말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용어에 대한 어떤 개념이 제대로 서 있지 않다는 거는 철학이 없다는 거고요. 네. 철학이 없다는 것 자체가 엉뚱한 처방을 낳을 수 있는 그런 또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웃어넘길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이복현 금감원장 그 소위 특수부 막내 법률 쪽에서 보면 법 쪽에서 보면 특수부의 막내거든요. 제일 아랫기수. 이분을 빼놓고 금감원의 이런 월권이라고 그 보이는 이런 행위들을 설명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근데 아까 이제 신관치 말씀을 해주셨는데 경제가 어려울수록 또 정부가 어떤 정책 방향을 분명하게 설정을 해서 끌고 가야 된다. 그 정부의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 정부가 신관치라고 붙이는 잘못된 이 개입 또는 간섭 요거는 어떻게 구별해야 됩니까, 교수님? 예,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 이제 이자율 국민들이 어렵다고 하니까 이자 네, 뭐 금리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이자율이 올라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야지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효과가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거를 가지고서 기준금리는 올리고 은행들 팔 비틀어가지고 이자율을 떨어뜨리게 하면은 예대마진 예금금리 못 올라가게 했어요. 네. 아니 그러면은 지금 긴축 통화 정책이라는 거를 사실상 정부가 한국은행이 하는 거를 정부가 거꾸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느냐? 당장에는 낮아지는 것 같죠. 앞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더 커져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물가가 앞으로 줄어들어도 우리는 지금 공공요금 동결시키고 이자 해서 신용 자꾸 늘려버리고 하면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커져요. 야, 그럼 이게 어떻게 될 거냐? 환율 상승으로 일어날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수입 물가가 다시 커지는 악순환이 와요. 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고통스러워요. 인플레이션은 고통을 감내하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잡을 방법은 없어요. 네, 그 고통을 감내하되 사회적으로 그게 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어려운 분들은 더 도와주고 더 여유가 있는면 세금 더 내고 이런 식으로 극복을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예, 더 말씀 듣고 싶은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정책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상현 교수, 김치현 기자, 김윤경 기자 세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